너가 되게 선물같이 온것 같았어. 고마워. 나도 오니까 누나가 선물이었어. 아 진짜? 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내일 가야 돼.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아, 행복했다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데이트는 너랑 하고 싶었어. 최고는 말 안 해도 사실 최고는 그럼 됐어. 말 안 해도 안 해? 눈으로 말해줬잖아. 그거 읽네. 나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는 걸 알았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마음이 안 갔었는데 그래도 데이트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울지 마요. 모든 날, 모든 순간. 근데 확실한 건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이제 그것도 너 오빠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너.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더 이상 누나가 안 울었으면 좋겠고, 저는 혜연 누나를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웃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진짜 형규가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한글하는 선물을 받아서 일주일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